나의 여동생에게 그녀의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이 문장에서 오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나는 이 뭐지? 시작. 주어. 그래. 아이야. 그래서 아이라고 썼네.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야지. 시켰다가 영어로 뭐다? 시작. 메이드.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에 마이 시스터 뭐라고 한다? 목적어. 그렇지.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얘는 목적어. 오형식은 요 목적어 뒷자리에 목적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역동사는 뒤에 뭐가 붙나? 동사 원형. 그래서 클린이 원래는 청소하다라는 뜻인데, 클린이라고 쓸까? 투 클린이라고 쓸까? 클리닝이라고 쓸까? 클린이라고 써야 된다. 그 이유는 뭐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쓰니까.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자. 여러분, 사역동사 보여? 하나, 둘, 셋. 렛. 그렇지. 얘는 뜻이 뭐라고? 시켰다, 허락했다, 이런 얘기야. 허용했다. 나는, 자, 누가? 너가. 그렇지. 목적어가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가도록. 그것이 끝났을 때, 네가 가도록 허락해줄 거다, 시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뭐가 틀렸지? 응. 투고가 아니라 뭐다? 고. 그렇지.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이니? 뭐가 틀렸네. 자, 사역동사 보이지? 유사 사역동사. 그는? 도왔다. 누가? 잠깐. 여기 미는 나를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걸 주어처럼 어떻게 해석해도 돼? 시작. 내가라고 해석해도 돼. 이해가 가? 오케이. 좋았어. 자, 내가 뭐 하도록? 그 무거운 가방을 carry. 나르도록. 들고 가도록? 들고 가는 거 도와줬어. 질문. 틀렸지? carry 목적어 뭐 나온다?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그러니까 caring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to carry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캐리라고 써도 된다. 이해 갔어? 여러분 다 문제지 말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좋아. 자, 그 다음에 위에 사역동사 보이니? 시작. 사역동사 뭐니? 헤드. 그렇지. 시켰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러니까 목적어가 누구야? 미. 해석해볼까? 제니는 시켰다. 내가 뭐 하도록? 머물도록. 그녀의 베이비 아기와 함께 스테이즈 머물도록 시켰다. 질문. 스테이즈가 틀렸지? 뭘 바꿔야 돼? 동사 원형. 뭘 지워야 돼? S를. 그렇지. 이걸 뭘로 써야 돼? Stay로 써야 된다. 좋았어. 답이 보이지 마.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구야? 아, 이건 여러분이 써야겠다. 자, 주어는 은은이가 붙이는 거지? 시작. 나는. 어떻게 쓸래? 노트에다 쓰는 거야? I. 좋았어. 하게 했다. 오! 하게 했다. 뭐지? Made. 좋아. Made. 하게 했다. 시켰다. 사역동사네? 그 다음 뭐 나와? 목적어? 동사 원형 나오지? 그 간에 히라고 쓸까? 힘이라고 쓸까? 힘. 그렇지. 뭐 하도록? 설거지 하도록. 그래. 설거지 하다가 워시잖아. 워싱, 투 워시, 워시. 어느 거 쓸까? 워시. 그렇지. 동사 원형. 그다음 나머지 뭐 써야 돼? 더 디시스는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된대. 여러분 노트에다가 지금 답을 써봐야 돼. 써보면 그 다음에 문제 풀때 제대로 돼. 자, 성민이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주어 찾아. 주. 그 선생님? 은. 그 다음에 동사는 누구야? 공부하게? 하게 했다. 하게 했다. 무슨 동사? 그래. 사역동사야. 그래서 그 선생님 명으로 한번 써볼까? 자, 시작. 더. 여러분도 써야 돼. 노트에다가. 더. 티처. 그렇지. 더 티처. 자, 그 다음에. 시켰다. 헤드가 보이네. 여기 헤드는 가지고 있다야? 시켰다야? 시켰다. 그 다음 뭐 나와? 목적어. 그 다음 뭐 나와? 동사 원형. 누가 그들이 하도록 시킨 거야. 그들이 뭐야? 됨. 자, 그 다음 뭐 하도록? 공부하도록. 근데 공부하도록 할때 스터디야, 투 스터디야, 스터딩이야? 스터디. 그렇지. study.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 쓸거 있어. 열심히. 그 다음에 여기 hard 쓰는 거야. 노트에다 적어놔. 자,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했네. 와, 수고했어. 자, 다음 문제 가자. 그는 시작. He 좋아. 그 다음에 도와주었다. Help. help에다 어떻게 할까? ed 붙일까? 도와주었다. 좋아. 그 다음에 뭐 자리야?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무슨 격? 목적격을 써야 돼. 좋아. 목적어가 누구야? 내가. 좋아. 목적어를, 근데 사역동사는 꼭 주어처럼 은느니가를 붙여서 해석하는 거. 내가 아이스까 미스까? 미. 좋아. 내가 뭐 하도록? 돌보도록? 근데 돌보다가 영어로 뭐니? 시작. take care of. 오, 이거 수거야. 아래다 적어놔. take care 5분은 뭐뭇을 돌보다라고 적어놔. 자, 적어놔. 자, 근데 누구를 돌보도록? 여동생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테이크 쓸까? 테이킹 쓸까? 투 테이크 쓸까? 아, 테이킹을 쓸까 말까? 테이킹은 아니다. 좋아. 그러니까 답을 한번 써보자. 원형 써도 되지?
테이크 아니면 뭐 써도 돼? 투 테이크 그렇지. 테이크 케어 어 누구? 내 동생이니까 마이 시스터 그렇지. 이게 답이야. 이해했어? 좋았어. 자, 아주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그 다음 문제. 이것도 여러분 해야 돼. 자, 준비. 여러분 이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야. 준비 시작. 자, 주어는 얘들아 시작. 그렇지. 하게 했다. 뭐뭐 하도록 했다는. 헤드 시켰다. 자, 누가 목적어지? 그녀의 딸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헐 노롤. 그렇지. 그 다음에 끝내도록. 피니시 쓸래? 투 피니시 쓸래? 둘다 쓰는 게 아니라 해부잖아. 그러니까 피니시 헐 홈월. 그렇지. 이렇게 쓰면은 답이 된다. 좋아. 그 다음에 두 문제가 남았어. 여기까지. 자, 이거 같이 하자. 자, 주어는 누구야? 너의 이야기는. 주어는 시작. 좋아. Your story. 너의 이야기는 your story. 그 다음에 하게 만든다지? 뭐뭐 하게 만든다. 그게 뭐야? 시킨다지? 그게 뭐야? 시작. Makes. 만든다. 자, 우리가 웃게지? 우리가 웃게. 우리가 뭐야? 웃을까? 어스을까? 어스. 그 다음에 웃게는? 동사 원형 쓸까? laugh. 이렇게 쓰면은 답이 될 거야. 자, 됐어. 그 이제 마지막 10번 남겨놨는데, 자, 10번. 어법상 어색한 거를 찾아보자. 어법상 어색한 거. 1번. 자, 얘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잠깐만. 이 make는 얘들아, 이게 뒤에 목적 보호자리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 물론 그렇게 할수 있어.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이거는 4형식이야. 5형식이 아니라. 4형식. 그래서 무슨 뜻이야, 이거는? 노트에다 적어놔. 이건 만들어 주다라는 뜻이야.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역동사 메이크야. 그래서 이거는 5형식이 아니었지만 어법상 어색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아래 메이크. 나는 뭐 하고 싶냐면 handmade soups. 나는 손으로 만든 수프를 만들고 싶다. 이거 어색해 안 어색해? 이거 어색하지 않아. 이거 몇 형식이냐면 이거는 3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야. 어색하지 않아. 그 다음에 아래. 그녀는 5번 아니에요. 5번이 틀렸다고? 나의 엄마는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도록 시키셨다. 맞아. 뭐가 틀렸지? I 썰빙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솔브라고 써야 돼. 맞아.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 1번, 메이크가 뭘로도 쓰인다고? 만들어주다란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3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5형식이 아니라. 그냥 뭐뭇을 만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그녀는 그의 브라더로 하여금 수학 공부를 하도록 시켰다. 이건 맞아, 틀려? 맞네. 스터디가 동사 원형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이거 메이크가 이번에는 뭐냐면,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이름하여 형류야, 형류. 형류가 뭔지 알지? 목적 보호자리 뭔다? 형용사가 오는 거. 이럴 때이 메이크는 시키다란 뜻이 아니라 적어놔.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뭐뭐 하게 만들다. 이해했어?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메이크의 형식의 쓰임을 다시 잘 알아놔야 돼. 다시 1번의 메이크는 시작 만들어 주다. 2번의 메이크는 그냥 만들다. 3번의 메이크는 시키다. 4번의 메이크는 하게 만들다. 그래서 목적 보호자리에 이번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아니라 형용사가 오는 경우. 형류야, 형류. 이 형류가 몇개 있지? 메이크, 킵, find 세개 있었잖아. 기억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5번. 5번이 틀렸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4형식을 맞췄어. 여기까지.